원래 그 시간이 실장님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내가 먼저. 오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현재 당의 상황이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다음에 네 가지 사안을 결의했습니다. 첫째,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. 둘째,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 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.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. 셋째,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, 양두구역,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,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.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준석 전 당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.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정고 조작 교사임. 그중 정거 조작 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 정지 당한 사태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임. 또한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. 넷째,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음. 이 네 가지가 결의된 내용입니다.